왕년의 로커 건이나와 도원경이 한 무대에서 만났습니다. 꽃순 일을 아시나요? 라는 뮤지컬에 춘호라는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요. 네, 전 꽃순 역할을 맡은 가수 도원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작품은 70년대 청춘의 주인공인 5060 세대의 일생을 그리며 그 시절 짙은 향수를 자극하는데요. 두 사람은 극에서 연인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을 전했습니다. 네, 너무 대선배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연인 관계면 좀 이렇게 편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또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.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. 네, 약간 좀 허당 분위기를 또 내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. 권인아는 최근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. 재밌었어요. 젊은 친구들하고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불러본다는 자체가 뭐 아주 흥미진진했어요.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태연의 만약에를 열창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 김구라 때문에 다 들통났어요. 구라가 지금 걱정이 됐는데 너무 정확하게 한 방에 찾아내갖고. 화려한 데뷔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아끼지 않는 권이나 도원경. 저는 작년에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었거든요. 근데 너무 훅 지나간 느낌이에요. 정말 그때 충실히 좋은 곡도 만들어서 음반도 더 발표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난 세월 동안 뭘 어떻게 했다? 그건 다 과거잖아요.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정말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그 지나간 잃어버린 시간들을 좀 되찾는 데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.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두 사람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집니다.